오케이. 그래서 제우. 그래서 언제 아빠가 화를 내셨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When did you father angry? 그대로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네?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했다? 화냈다. 나의 아빠가 화냈다?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니, 여섯 가지 질문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의 아빠잖아, 그치? 이걸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가겠지? 누가 화냈니? 우리 아빠가 화냈어. 이렇게 하고 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었습니다, 재훈 씨. 하다시 중에 그치. 근데 하다시 중에 디드라서 아까 전에 똑같은 거 있었는데 그가 말했었다. 오케이. 그가 말했었니? Did he say? Say. 아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세드가 여기 왜 있어? 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Say 속에 디드 아 들어갔는데 묻는 말 하려니까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he 앞에 여 속에 디드가 보여 안 보여 지금? 투시력을 발휘해봐, 슈퍼맨처럼. 숨어 있잖아, 여기. 숨어 있잖아, 여기에. 네. 숨어있던 디드가 여기에서 디드 히 했어. 그럼 빠져나왔으니까 디드 히 세이가 되고 있지. 비케임이 어떻게 만들었어? 비컴에 디드 들어갔어.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겠냐? 여기 뭐 있어? 이거 become 속에 did 있잖아. 묻는 말하러 did가 여기 나갔어. 그러면 did my father 됐겠지. 여기도 did my did your father 있네. 그럼 여기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냐? 응? 고쳐주세요. Becoming. 이렇게 하면 돼? 얘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갔냐고? 여기 어디 있냐고? Did you become angry? 얘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의 아빠, 너의 아빠, 도대체 묻는 말 맞는데 여기 있던 파더가 왜 여기서는 왜 사라져 버렸어? 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아빠 남자야 여자야? 남자. 어? 여러 명이야 한 명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가갖고 여기에 뭔 얘기하겠어? 이 문장에서 안만기 뭐를 안만기로 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하겠어? 뭐를 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봐봐. 여기에 뭐가 히로 바뀌고 있니? 뭐가? 어 그럼 이거 안 만기로 봤자 뭐야 이거. 그럼 그가 화냈다. He became angry. 그럼 그가 화냈니? 너의 아빠. 이것도 그래. 너의 아빠 안 만기로 봤자 뭐야. 그 남자 언제 화냈니? 뭐하니까 안 읽고. 그는 언제 화를 냈니? When did he become angry? 그럼 여기에 그는 뭐 대신 왔어요? I thought. 그럼 이 자리에 he 지우고 대신 뭘 써도 되는데?
6월 뭐? Father. Father가 도대체 왜 없어지냐고. 예, 민준이 어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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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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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angry? Become angry. 뭐라고요?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라고 물어봤더니 When I was When 뒤엔 여기 그대로 다 있네. My father became angry. 한 번만 더 하자.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했더니 When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그가 여기에 누가 다는 여기밖에 없어. 그가 화냈다. 누가 그가 어 누가 그는 누구 대신 왔어? 나의 아빠가. 파더가 이 없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나의 아빠 my father, 니네 아빠 your father, he 둘 다 막 이런 거죠. 남자 한 명이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빌 게이츠의 딸은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없다?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그래서 이거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한번 길어봤자 해버리자. 한번 길어봤자 그녀가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없다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와우.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니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궁금한 말부터. 이게 영어로 뭐였죠? 어떻게가 영어로 잘 뭔지 잘 모르나요? 언제는 영어로 뭐죠? 어디는 when, where 누구는 who 무엇은 what 어떤 어떻게는 how when은 why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빼고는 다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How? 자, 누가 다, 그 다음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묻는 걸 만들 때 그 다음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면 되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 뭐 언제 될래요? 언제? 자, 읽어보세요. You can swim. 읽어보세요. Can you swim? 양념치 있을 땐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들지 않나요?
읽어보세요. I can make pizza. 읽어보세요. What can you make? What can you make? 무슨 뜻이야? 무엇을 너는 만들 수 있니? 그랬더니 대답이? I can make pizza. 뭐라고 대답한 거야? 나는 만들 수 있다 피자. 피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잖아. 어? 누가 다 만드는,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니까 I can make, can you make. 얘는 얘로 바뀌었고 얘가 you 앞으로 가는 거야. 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쓸 수 없다? She can't use. 그녀가 쓸 수 없니? Can't she use. 예, 여기는 can't가 she 앞으로 갔네, 양념씨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e can't use. 어딘가 틀렸는데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보여줬잖아 내가. 그치?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끊어 읽기 안 해놓으니까 모르나? 알았어. 누가? 그녀가. 다. 그녀가 사용할 수 없다. She can't 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어떻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Okay, 그러면 이것은 뭐 되시고 왔죠? 우리말로?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누가? 네,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되는 거죠? 얘 대신에 뭐 써도 되죠? 이거 다 아까 했던 문장이랑 똑같은 건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건데? 뭐 안 했어? 아니요. 어? 원래 문장은 뭐다? People won't believe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She는 뭐 대신 왔어? 그녀는 누구 대신 왔어? 빌 게이츠 대신 왔어? 그래서 완전히 원래대로 다 하면 얘가 원래 문장은 뭐였다?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러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거는 여섯 가지 지금 이게 선생님 여기 중간에 끊어있기 하나도 표시 안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그리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6가지 질문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면 된다 했고 누가다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겠지. What? 이거 읽어보세요. You can sleep. 이거 읽어보세요. Can you sleep? 이거 읽어보세요. I can make pizza. 이것도 읽어볼까요? What can you pizza? What can you make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다? 있지 않을 것이. 영어엔 여기가 누가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영영식. 그럼 뭐라고 묻겠어? 어? 그래 안 그래? 어? 똑같은 얘기 이제 선생님이 한 이거 한 20번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재우고 할 줄 알아야지. 어? 계속 선생님이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on't people believe? 이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던 거야. 어? 그랬더니 대답이 People won't believe. Can't she us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on't people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Tor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거 어디서 똑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 어디서 안 했냐? 응? 어?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너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너는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won't people believe? What won't people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캔트시 왜 묻는 말입니까? 묻지 않는데 여기 묻습니까? 그녀가 인터넷 충분히 사람들은 그녀가 인터넷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왜 캔트시야? 캔트시는 캔트시? 하면 묻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묻지. 이거는 아니 참 이건 묻지 않대. 이거는 묻고 있지. 그래서 순서가 바꿨어. 근데 왜 캔트시가 되고 있냐 여기가 캔트시가. 어? 아이고야. 재우야, 너 이거 말하기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소리 내서 말하는 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on't people believe? 대답이? People won't believe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Bill Gates Tor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제가 어떤 소리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하세요.
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 틀린 거 뭘 틀렸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계속 화면 보고 했잖아. 이 중에서 틀린 거 뭐가 뭐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어? 응? Understand 잘 썼어? 맞게 썼어요? 틀리게 썼어요? 난 틀리게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Understand 맞게 썼는지. Internet 똑바로 썼을 것 같아요? Winning 똑바로 썼어요? 응. Enough 또 좀 어려운데 Enough 잘 썼어요? Studying도 잘 썼고 Studying 좀 잘 썼어. 잘 기억 아 썼는데 잘 못 쓴 것 같아. 그 다음에 More than 잘 썼어? 응. Minutes 잘 썼어. 잘 쓴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너한테 잠깐 볼 시간을 주고 자, 다시 한번 봐봐. 시험지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봐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시험지 놔두고 가서 공부하고 가서 고치는 거야. 다 봤으면 네가 다 봤다고 딱 뒤집어서 여기 딱 놔.